잡아다니네. 귀한 거 사오셨네요. 귀한 거. 워낙 스님들이 소유에 부담스러워하시니까 성이라도. 감사합니다. 6,000원짜리 성이네요. 6,000원짜리. 해안 스님과 간단히 통화는 했습니다. 아, 예. 동방교 김재석이라.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릴 말은 풍사 김재석은 진짜입니다. 진짜라니요? 한마디로 그는 신이 된 사람이지요. 그 당시 보수불교 단체들은 그를 극히 꺼려했지만 김재석은 성불의 극치에 다다른 사람이지요. 이게 그의 사진인데 1940년쯤이지요. 그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일본의 밀교승들과 심지어 총독도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친일을 했다라는 건가요? 제 얘기는 계속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는 의열단의 독립자금까지 됐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일본이 착취한 보물과 재산들을 그가 다시 다 받아냈지요. 하지만 그 당시 전국이 애매해지자 김재석은 모든 것을 종교계와 복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이 확장됐겠지요. 그게 바로 동방교인 거군요. 빙고. 그러다가 1985년이죠. 김재석은 갑자기 동방교를 해체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왜죠? 경전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직접 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그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측근의 제자만 그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계실까요, 지금? 글쎄요. 김재석이 강원도 영월 1899년생이니까 지금 116살입니다. 열반하셨겠네요. 안타깝게도. 목사님, 여기. 아, 봤어.